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그런즉이라고 했을 때는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 앞에서 쭉 설명한 모든 교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취합하고 통합해서 이제 이렇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실제적인 그런 가르침으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환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진 그냥 관념적인 생각을 여기다가 이 단어에 대입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말의 의미, 문맥 속에서 이것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좀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신 그 말씀대로 그렇게 됐다면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거짓말 하지 마. 그냥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하지 마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라는 것은 굉장히 거대한 거짓을 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그 영화 매트릭스에서 이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주면서 그 색깔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쪽 그 파란 약을 먹으면 이제 진실을 알게 되고 빨간 약을 먹으면 그냥 그 모르고 그냥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영화에서 뭐 굳이 빨간 약, 파란 약이 아니라 진실을 알게 하는 약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먹으면 그대로 사는 거니까 진실을 모르게 되는 건데 아마 영화적인 설정에서 그두 개를 놓고 선택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한 개만 있으면 먹느냐 안 먹느냐로 결정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말씀과는 상관없는데 어쨌든 그 거짓을 버려라 라고 할 때는 영화 매트릭스에서 그 보여준 그 거대한 거짓 세계 있지 않습니까? 세계 자체가 거짓이었죠.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몰랐던 거죠. 그 약을 먹기 전에는. 그래서 이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거짓을 버려라 하는 것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으로 볼수 있는 것이죠.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그 인간의 문명, 사람이 구축한 그 모든 것은 거짓에 기초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거짓되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이 다 거짓된 그런 것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죠. 요즘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었고, 우리가 그래도 신뢰했던 이런 것들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이 막 밝혀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표현을 빌린다면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악한 자의 손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서 그가 온 천하는 다내 것이다. 이거 나한테 넘겨준 거다라고 했을 때에 그 시대를 한번 살펴보면 그 시대 사람들은 자기가 마귀를 섬기고 있다. 난 사탄 소속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이죠. 네. 그런 가운데서 마귀는 자기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이거 내 거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으면서 자기가 마귀의 소속이고 사탄의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모르는 자체가 이미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점 살펴보면, 와, 상당히 끔찍하구나.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장 2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마귀를 따르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전체가 바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진리의 사람, 이제 하나님께 소속되고 그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소속된 자로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참된 삶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속된 삶, 그리스도의 지체, 그 몸으로서 소속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고 나머지는 거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뚜렷하게 그리고 굵직하게 나눠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온 그 생각의 틀, 그리고 생각의 뿌리, 기초를 교체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생각의 기초를 교체하는 작업을 우리는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완전히 드러내고 새롭게 심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 돼야 됩니다. 그 생각 자체를 다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그 생각 자체를 말씀의 뿌리로 완전히 교체시켜서 그 바탕 위에서 우리는 생각하고 그 사고의 틀과 모든 것을 이제 형성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허상이구나, 헛된 것이구나, 그리고 거짓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생각의 뿌리가 교체됐는데, 참된 것, 진리를 말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도덕적으로 더 높은 경지에 숭고한 것이고 고상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거짓은 나쁜 것, 진리를 말하는 것, 참된 것, 정직한 것은 좋은 것,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구분해 왔죠. 선과 악을 구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의 뿌리를 완전히 교체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그 생각의 뿌리가 바뀌었죠. 이유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행하는 것 같지만 삶의 이유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지체이기 때문이다. 너가 또 지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한 것이 옳은 것이고, 정직해야 우리가 더 훌륭한 사람이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가르침들을 쭉 보면은 이런 뿌리를 교체하는 이 작업들이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 그냥 우리가 습득해온 그런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서, 아, 이렇게 살아야지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그 생각의 뿌리를 바꿔버리고, 뿌리를 뽑아서 버리고, 그 다음에 말씀에 심겨진 상태에서 그 기초 위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지금 세워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도덕적으로 옳아서 선과 악을 스스로 구분해가지고 내가 선을 선택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기초를 완전히 바꾸고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우리 생각을 건축하고 우리 행위를 건축해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 그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는 내가 그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선하다고 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내가 지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지체이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겠다, 진리를 말하겠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새로운 기초를 가지고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있다 하는 것을 꼭 깨닫고 그 굳건한 반석에 서서 모든 생각을 또 모든 행위를 그 위에 새롭게 건축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